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한 2주가 지났던가요? 네. 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텔레비에도 나왔던 거죠. 네? 아무도 안 보는 텔레비니까. 에티시엔 텔레비 방송. 네. 거기서 저도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중국에서는 제일 큰 방송국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네. 가장 큰 방송인데, 거기 어떤 방송으로 나오셨어요? 카무나 복지센터 소개로 나왔어요. 가정의 날이라서. 가정의 날이라서? 네, 카무나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의견 같은 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리고 요새는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런 거.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다문화 센터에 거기 센터장이 일본 분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시청 앞에. 거기는 다문화 포럼. 다문화 포럼. 네. 네 다문화 센터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 다문화 포럼은 일본 분이 센터장님이시더라고요. 친구. 네. 그래서 6월 14일 날 거기 이제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 네. 네. 이제 에피스타트라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하는 건데. 네. 저도 거기 회원이요. 회원이십니까? 네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포럼, 센터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오늘은 또 일본어 공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네.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 네.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레이와 토코데스카. 토이레. 아, 제가 일본 그 회사 도레이하고 캐럴이라고 레시피집 회사. 그러면 도레이가 화장실을 나빠입니까? 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토이레와 도코데스카. 토이레와 도코데스카. 도코라는 말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코, 아소코. 아소코 있죠? 아소코, 소코. 고소 아도. 네, 고소 아도. 그렇죠. 그건 있죠. 고노, 아노, 소노, 또 팬들도 있죠? 네. 팬들 있고. 네. 그 다음에,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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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이 됐네. 네. 어우, 대단하다. 굉장히, 네. 정말, 그 멋진 풍경 봤을 때, 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와, 스고이. 스고이 됐네. 네. 스고이 됐네. 잘한다. 잘한다. 스고이. 스고이. 이게 칭찬 격려하는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스니와생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나요? 아니, 토이레와 도코데스카 물어보기 전에 아무튼 한번 물어보기 전에는 스니마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례합니다 하니까 도조, 도조가 있던 거 아니에요? 이 전에 도조가 있었나요? 네. 그럼 이제는 한번 볼까요? 네, 이제는 그렇죠. 도조 뭐예요? 도모, 도조. 도모는 고마워요, 땡큐라는 뜻으로 아리가또를 안 써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도모가 인사를 할 때 こんにちは 하기 전에 아, 도모, こんにちは 도모, こんにちは 네, 이런 식으로 네, 인사로 또 더 정중한 편이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こんにちは나 뭐 오랜만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해도 아, 도모 하시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계셨나요? 다 돼요. 그래서 도모가 그러면 영어로 프리즈라는 표현이 그거는 도조죠. 도조. 프리즈라는 표현은 도조.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면 대단히. 대단히.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필요한 표현. 예. 또 토레이라고 그러네요. 토이레와 도코데스카? 네. 스고이 됐네. 스고이 됐네. 스고이 됐네. 우리 센세. すごいですね。すご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항상 뭐라고 그래? 항상. いつも。
여기 있는 이타이, 이타이, 우리 이타이가 아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타이, 이타이 데스 하면 아프다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라고 이제 신체 부위만 붙이고 뭐뭐시 뭐뭐가는 일본어とか라서 머리가 맨 앞에 머리는 아타마예요. 아타마가 머리가 이타이 데스 아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자, 배는 오나카, 오나카입니다. 그래서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네. 여기는 없지만 다리는 아시. 아시. 아시가 이타이 데스. 아시가 이타이 데스. 네, 이 세 개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많이 여행하고 걷다가는 다리 아파요. 아시가 이타이 데스. 그렇죠? 아시가 이타이 데스. 진통제 사야 될 때 약국에 가서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하고서 진통제 사야 되고, 그렇죠? 배 아프다, 소화. 일본 음식 먹어서 소화 안 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한국 음식 먹으면 진짜 배가 아플 때겠지만. 한국 음식은 이제 조금 뭐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섬유질이 많고 좀 거칠 수도 있고. 아니 매워서. 매워서 배가 아파요. 네. 일본 분들은 싱겁게 먹죠? 싱겁게 먹고 들맵게 먹고. 들맵게가 아니고 하나도 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한국 요리 먹다가는 배가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김치가 일본에 있나요? 없어요. 물김치 아세요? 네. 물김치 뭐예요? 김치 자체가 없잖아요, 일본. 아, 김치 자체가 없나요? 네. 요즘도 이제 근데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일본도?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 음식으로서 이제 김치는 판매를 하지만, 네, 원래 일본 요리는 네, 그러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때 우리 최원아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네. 자,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좀 크게 주세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아시가 이타이 데스. 아시가 이타이 데스. 네. 데스는 존댓말이니까 이거를 빼면 반말제. 아타마가 이타이. 오나카가 이타이. 아시가 이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아담아가 정말 아담아가 맞네요. 저는 또 이게 좀 아담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네. 욕설 표현할 때 뭐 아담아가 뭐 네. 네.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근데 아담아로 하시려면 아담아가 아니고 아타마입니다. 아타마. 타가 네. 좋은 발음이에요. 좋은 발음이구나. 네. 아담아가 있다. 네. 아담아가 아니에요. 아담아가 아니고 네. 그다음 아담아라고 네. 해서 네. 약간 비속어로 쓰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아담하다 뭐, 뭐, 네, 뭐, 멍청하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네. 아, 정말 이, 머리가 정말 네, 머리가 아담합니다. 네, 아담하, 네. 얼굴은 카오, 카오도 써요 여기서. 아, 그렇죠. 카오가 쓴다 뭐 이런 말이 맞나요? 카오가 쓴다. 그렇죠. 카오 잡는다. 그렇죠. 뭐 카오 잡는다, 네. 흔 잡는다 이런. 카오가 얼굴이에요. 카오가 얼굴. 네, 얼굴을 카오 얼굴을. 그리고 배는 오나카. 오나카. 네. 다리는 아시. 아시. 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표현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 보고, 자, 괜찮습니까? 하셔야 되니까, 大丈夫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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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괜찮습니다가 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네. 그래서 괜찮아요? 물어보려면,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か? 네. 따라해주세요.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か? はい. 大丈夫ですか? はい. 大丈夫です. 괜찮아요. 그리고 사장님 오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어디가 좋아 보입니다? 얼굴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다라는 표현은 안 하고요. 뭐 이뻐 보이다든지 뭐 건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뻐 보이다는 뭐라고 해요? 기레. 기레이데스? 네, 기레이데스네. 아, 기레이데스네. 네, 기레이데스. 오, 기레이데스네. 기레이데스까?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우리 센터에 패션 감각이 있네요. 아, 여름이니까. 아니, 진짜 코디의 어떤 그
아니, 진짜 듣고 있어요, 감각이. そう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처음 여기 저기 유튜브 방송 할 때 네. 노란 옷 입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잘 어울렸는데 오늘도 진짜 어떻게 흔한 옷이죠, 근데. 이런 옷 어디서 산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되죠. 아, 요즘 유니클로를 많이 사더라고요. 아, 요새. 젊어 보여요. 頭が痛いです。 頭が痛いです。 お腹が痛いです。 足が痛いです。 足が痛いです。 足が 뭐죠? 다리. 다리. 다리가 아프셨나요?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か? はい、大丈夫です。 はい、大丈夫です。 よくできました。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